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베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작업을 했는데요. 이 아두이노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은 실제 우리 주위에 사용되는 아주 많은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베디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두이노 같은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도 사실은 아주 작은 형태의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에 실제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임베디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를 갖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뭐 조도 센서도 썼고 피에조 부조를 써가지고 소리도 내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는 전자기기를 통칭해서 임베디드라고 부릅니다. 임베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임베디드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형태의 전자회로를 갖고 있는 컴퓨터죠. 그래서 이런 임베디드는 다양한 사물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물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임베디드라고 부르죠. 임베디드 뜻이 이제 내장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임베디드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임베디드 장비는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베디드 장비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자회로가 보이진 않지만 전자적인 장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들. 우리 길을 걷다 보면 길에 횡단보도에 신호등 있죠. 그 신호등도 역시 안에 전자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죠. 임베디드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이렇게 어떤 결제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카드 갖고 이렇게 찍으면 삑 하고 소리 나면서 어떤 승인 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역시 작은 형태의 임베디드 장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위에는 아주 흔하게 다양한 전자장비가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전자회로가 들어있는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 보면은 집에 있는 냉장고, 이 냉장고 안에도 아주 작은 컴퓨터가 들어있고요. 이 컴퓨터가 냉장고 안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이런 장비들도 역시 그 안에 전자회로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임베디드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아주 작은 초소형 고성능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임베디드라고 하는데 사실 임베디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그 전자회로가 내장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시동을 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문을 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에 그 엔진에 그 전자회로가 내장돼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들어있죠. 음악을 재생해주는 그런 장치들, 블루투스 관련된 장치들, 뭐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베디드가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그 임베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자회로를 내장한 초소형 컴퓨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는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임베디드를 계속 개발해왔습니다. 임베디드 개발 아두이노에다가 센서 꽂고 액추에이터 꽂고 어떤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전부 다 임베디드를 개발했던 거죠. 이런 임베디드를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컴퓨터하고 다르게 그 입력과 출력 장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그 다음에 컴퓨터처럼 모니터 같은 것들이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작동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에서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아두이노 개발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아두이노 개발했던 거를 잘 보면 아두이노를 USB 형태로 컴퓨터에 연결을 했고요. 이 연결된 컴퓨터에서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했죠.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그 스케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결과를 임베디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실행할 수 있게 그 업로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개발해왔던 방식이 사실은 임베디드 개발 방식의 표준적인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컴퓨터 시스템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은 이게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 호환이 될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번역해주는 게 바로 크로스 컴파일이 하는 역할입니다. 크로스는 이게 일반적으로 교차점이라는 소리죠. 이게 십자 교차점, 만나는 지점에서 양쪽이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임베디드고요.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이 크로스 컴파일러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제작한 X86이라는 CPU와 기계어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면은 그 인텔 CPU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기계어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기계어는 사실은 아두이노나 이런 다른 인텔에서 만든 CPU가 아닌 다른 제품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매핑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생각하면은 우리 영어 그 외국 사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죠.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말을 중간에 통역해 줘야 되겠죠. 이런 통역해 주는 게 바로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베디드 개발 환경에서 이미 그 많이 개발했죠. 컴퓨터가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연결이 됐고요. 이 아두이노의 스케치 프로그램, 통합 개발 환경인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크로스 컴파일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컴퓨터를 쓰는데 이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그 지금 아두이노에서 우리 계속 작성을 했었죠. 뭐 보이드 셋업하고 뭐 타이핑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알아듣는 문자를 사람이 인식하는 어떤 명령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전자회로죠. 이 전자회로는 사람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서 딱두 가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0하고 1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성한 이 문자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0과 1의 배열로 만들어진 기계어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 기계어 코드를 CPU가 해석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 그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0101뭐 이런 식의 기계어 패턴이 있으면 이 지정된 패턴을 컴퓨터가 CPU가 해석을 해서 그 명령에 맞춰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LED를 키라는 어떤 명령어를 작성해줬다면 CPU 안에서는 그 명령어 자체가 0101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그 조합을 해석해서 CPU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LED를 실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쓸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항상 소프트웨어라는 용어하고 하드웨어라는 용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기계어 코드로 변환을 하죠. 이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면 이 코드가 0101의 어떤 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이죠. 기계어 생성하는 데까지가. 이 기계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기계어가 실제 하드웨어가 읽어들여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라고 하죠. 이 기계어는 하드웨어의 그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이 기계어는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인텔 CPU 또는 ARM에서 만든 CPU 이런 해석하는 규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해당 그
하드웨어 종류에 맞춰서 기계어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CPU 안에는 이 실리콘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이런 반도체가 들어있죠. 그 반도체에다 전기를 뭐 0, 1로 인가나 그 또는 끊어주는 작업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바탕으로 컴퓨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가 인가가 되면 기계어를 인식하면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전기전자 또는 자기장에 관련된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실제 어떤 결과물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 실제 결과물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센싱하는 작업과 액추에이터 작업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외부에 표출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물리현상과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다양한 전자 부품들이 연결돼서 작동하는 영역을 바로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념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인식하는 거를 기기가 인식하는 0101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 하드웨어는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 이거를 실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컴퓨터하고 인베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 원리는 사실 인베디드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인베디드 아주 작은 소형 컴퓨터가 인베디드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고 기계어를 만들어서 어떤 제어를 하는 작업은 동일하죠. 하지만 컴퓨터하고 인베디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컴퓨터하고 인베디드는 입력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컴퓨터는 입력 방식이 키보드 마우스처럼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 장치는 대부분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인베디드 제품은 이 입력 자체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센서 같은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에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 빛의 세기를 그 조도 센서가 인식해서 저항 값을 가지고 어떤 그 숫자를 수치를 생성해내죠. 그래서 입력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주체가 명확하죠. 사람이 입력하는 거고 인베디드 제품은 입력 주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처리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상당히 고성능의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한번 생각해보죠. 윈도우 운영체계를 보면은 32비트 OS, 64비트 O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32비트 단위로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32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 32비트 운영체계, 대표적인 OS가 이제 윈도우 XP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64비트를 사용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CPU가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64비트로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하죠.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성능을 갖춘 그런 CPU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인베디드는 이 작동하는 그 타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전자회로, 뭐 문을 열고 닫는 전자회로가 있다. 그거는 기능이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그런 전자회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안정성과 가격이겠죠. 그래서 부가 아주 복잡한 연산, 속도 빠른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걸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인베디드는 사용하는 영역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CPU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쇼핑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어떤 문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을 설치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죠. 이 컴퓨터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제어하는 방식이 아주 특정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죠. 우리 아두이노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보면은 뭐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출력 방향이 대형 모니터죠. 모니터 안에 어떤 결과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소리를 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출력장치를 갖고 있지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출력장치가 아주 다양합니다. 출력장치가 LED가 될 수도 있고요. 모터나 스피커, 부저 이런 것들로 아주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인베디드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사실 아주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1940년대 중반에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최초의 컴퓨터였던 애니악이었죠. 이 애니악은 0과 1에 대한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환원 분들이 그 안에서 전선을 일일이 꽂았다 뺐다를 했죠.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성능은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나빴습니다. 이 최초에 만들어진 컴퓨터는 그 포탄에 그 전쟁에서 사용하는 대포 포탄에 그 방위각 같은 걸 계산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컴퓨터가 일반인들이 이제 접하는 타이밍이 바로 애플 컴퓨터처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고요. 현재 이 컴퓨터는 2000년대에 들어서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는 뭐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되는데 우리 생활에, 일생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이 수업에서 계속 공부하는 데 이제 나오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초창기에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실제 결과물만 이렇게 판매를 했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특정 업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운영체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죠. 하지만 이제 그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돈을 창출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특정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너무 낮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잘안 한다.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오픈소스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고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누구나 이 소스를 이용해서 더 재밌고 더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 오픈소스 그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GNU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GNU 재단에서 다양한 이렇게 오픈소스를 이렇게 키웠고요. 그런 오픈소스 중에 유명한 게 바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계죠. 그래서 리눅스는 여기 보시는 이 펭귄이 마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브라우저에 관련된 거에 대한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그 웹브라우저에 관련된 오픈소스는 모질라인데 이 모질라라는 재단에서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게 여우죠. 이 여우를 관련해서 상징물로 내세워서 웹브라우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쓸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 중하고 비슷한 것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개발이 됐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현재는 이런 오픈소스가 상용 프로그램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는데 200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왜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느냐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컨셉이죠. 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컨셉이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회로 전체를 공개해서 누구나 하드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이상적인 컨셉에서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렇게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통합개발 환경이라는 그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아두이노 공부할 때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죠. 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통합개발 환경은 영문 약자로 IDE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통합개발 환경이죠. 이 통합개발 환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코드 편집 기능, 그 다음에 기계어를 바꿔주는 컴파일 기능,
그리고 이 기계어를 바꾼 결과물을 갖다가 실제 이제 버그가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고칠 수 있는 디버깅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는 스케치라는 강력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죠. 이 아두이노의 스케치는 그 디버깅 기능은 매우 취약하지만 뭐 기본적인 그 아두이노를 이용한 간단한 임베디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툴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툴로 MS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이 있고요. 애플에서 만든 엑스코드 같은 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재단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클립스 같은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하려면 그 연장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죠. 그 연장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아두이노를 계속 공부하는데,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C와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언어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다섯 가지 있나요? 열 가지 있나요?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아주 종류가 많죠. 인간은 똑같죠. 눈, 코, 입 달리고,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러브죠. 의미하는 게 동일하죠. 근데 왜 한국 사람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은 러브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파생돼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어만 해도 사투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죠.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명확하죠. 0과 1로 제어되는 전자 회로를 제어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한 언어하고 동일하게 아주 다양한 파생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C, C++ 언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 그 다음에 파이썬, 뭐 노드.js, C# 같은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을 했죠. C, 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19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고요. 그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그웹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라즈베리 파이도 역시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죠. 노드.js 같은 경우에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그 요즘에 가장 핫한 언어 중에 하나고요. 이 노드.js는 나중에 비글본 블랙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C#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들은 실질적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0과 1로 갖춰져 있는 기계어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C, C++ 언어가 됐건, 또는 자바 언어가 됐건, 파이썬이 됐건, 어떤 프로그램 언어가 됐건, 결론적으로 그 프로그램 언어들이 제어하는 건 하드웨어죠. 그 하드웨어는 결론적으로 0과 1의 조합의 기계어를 사용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 인간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적당하게 변환해주는 작업해주는 거. 이게 바로 컴파일러죠. 이 컴파일러는 하드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계어를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어로 번역하는 걸 컴파일러라고 부르고요. 이 기계어 번역하는 메커니즘 중에 웹에서 특정 하드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가볍게 이렇게 실행되면서 번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 주로 웹브라우저 안에서 하는 거, 이런 거를 인터프리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컴파일 형태, 인터프리터 형태, 그 다음에 컴파일과 인터프리터 형태가 두개다 조합되어 있는 버추얼 머신 형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NET VM 같은 경우에 버추얼 머신, 뭐 자바도 역시 버추얼 머신 위에서 작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인터프리터, 버추얼 머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컴퓨터를 쓰다 보면 운영체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운영체계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그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층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소프트웨어 영역에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운영체계가 MS에서 만든 윈도우즈,
그다음에 리눅스, 오픈소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장착되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제어해서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밑에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왔건 이 앱에서는 윈도우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만 호출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런 윈도우 시스템, OS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멀티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멀티플랫폼은 뭐냐면, 여기 보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x86 CPU, 인텔에서 만든 x86 CPU에서만 작동을 하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x86 CPU에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리눅스는 우리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ARM이라는 CPU에서도 실행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가 달라도 그 위에 소프트웨어 단이 동일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멀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런 컨셉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게 그 호환성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멀티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두이노는 사실 운영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앱이, 하나의 앱이 하나의 CPU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체계가 없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를 펌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펌웨어라는 용어도 이제 있죠. 이런 펌웨어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앱 하나가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다 펌웨어 형태의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은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언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1세대 언어가 01로 구성되는 기계어죠. 이 기계어가 만들어졌던 시점에는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던 시점이고요. 그 진공관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 방식의, 지금으로 하면 백열전구하고 비슷한 형태의 관을 통해서 이진수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군사용이라든지 학술 연구용의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이 됐죠.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상업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큰 은행을 중심 또는 일부 국가의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됐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곧 또 다른 강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전자부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업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가 많이 등장을 해서 사용이 됐고요. 이 본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바로 3세대 언어로 지칭되는 절차지향 언어들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 이 컴퓨터가 메인프레임 서버가 등장하고 그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인텔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CPU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반도체 발전에 힘입어 C 언어, 포트란 같은 절차지향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됐죠. 1980년대에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아주 많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PC의 등장이 있었고요. 19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등장하게 됐죠. 이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을 염두에 둔 객체지향 언어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죠. 그래서 이런 객체지향 언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활발하게 일반인들한테 컴퓨터가 보급이 됐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다시 5세대 프로그램 언어들로 불리는 CBD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 객체지향 언어 중에도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이 이런 5세대 언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5세대 언어의 특징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동이 돼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타겟도 단순하게 PC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같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대용량 시스템 연동시키는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프로그램 언어는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요. 이와 발맞춰서 하드웨어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시다면 이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인베디드를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특성을 좀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아두이노를 한번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위키피디아를 바탕으로 다양한 책들을 좀 공부를 하신다면 이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갖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길었는데요. 이번 시간 내용이 앞으로 공부할 부분에서 중요한 용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